오늘은 금요일, 이 달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처형을 당하는 일로 시작돼서 오후 3시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깔리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침묵의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절하셨고 그리고 잠깐 눈을 떠서 엘렐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고 또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제 눈을 감으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금요일 날에는 모든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금식도 하고 또 즐거운 오락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렇게 기념적으로 지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축복을 받았지요. 그건 재수 없는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엉뚱한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왜 일을 하나?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저거였어요. 그 지고 가는 누구라고 그랬죠? 내가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 같은 거예요. 할 때는 몰라요. 지나가고 나서야 내가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아무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하실 때 혼자 받지 않고 외롭게 세 사람이 동행해, 두 사람이 동행해 줬어요. 그 십자가는 세 개예요. 그 세 개의 십자가를 오늘 소개해 주는 거예요. 세 개의 십자가는 인류의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자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조롱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갑자기 예수님한테 신경질을 낼까? 뭐 만난 적이 있나? 뭐 해코지를 한 적이 있나? 무슨 감정이 평소에 나쁘다는 것도 그런 설명이 전혀 없이 그저 십자가에서 만났어. 옆에 있는 십자가에서 만났는데 예수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 인류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참 많다. 십자가만 보아도 또 예수님 말만 들어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비난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그 전주 스타센터를 설계한 아론이라는 형제가 홍콩에 있는 세계적인 건축학자인데 이번에 헤럴드에서 무슨 인터뷰하다 그런 기사를 썼대요. 당신이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인상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게 좋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뗄까 말까 이 십자가 많은데 좀 너무 실증을 느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란토는 전혀 반대 해석을 한 이렇게 신선한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이 십자가는 너희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한테 막 욕을 해대고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고 너나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면 너나 나나 구원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모욕했던 사람. 그 배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었어요.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고 인간은 동물처럼 사는 것이다. 권력의 의지를 갖는 존재다. 인간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영혼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막 쏟죠.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비록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곱게 말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해요? 인생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나한테 혼날 줄 알아요. 하지 마세요. 곱게 다루세요. 나를 존귀하게. 왜?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했는데 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아마 또 한 가지 해석은 하나님께 무슨 상처를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과의 모습을 같이 하는 사람이 대표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39절에는 또 다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도 없었어요. 벌레같이 짐승같이 살아왔어요. 살인을 밥 먹듯 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개 검투사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보는 순간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른 죄수를 꾸짖지 말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저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해주는데 이 예수님께 보호를 해주는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던 영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이 없이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남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면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분의 특징은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순간 당신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우리와 똑같이 받고 계십니까? 그 연민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또 발견하는 하나의 신학적 관점은 이 사람은 내세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당신 있는 곳으로 날 좀 데려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는 자기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구원을 요청을 하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시간을 끌지 않는다. 특별히 전도에는 즉각 응답하십니다. 아주 뭐 번개불같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내가 이 말하고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러고 그냥 얼굴이 붉어져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춤을 추시고 박수를 치신다고요.
내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44절로 들어가 보십시다.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덮었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역사가 종말을 고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웬 말인가 웬 은행가 뭐 가슴 열리관 쑤시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사실에 접근을 해야 돼요. 아, 예수가 죽음으로 세상의 희망은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부활이고 세상의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종말을 고하는 것이 십자가고 부활은 새로운 출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9시에 처형됐어요.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3시까지. 성정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버지의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사람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혹시 죽을 때 조금 기운이 남으면 이기도 좀 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싸납던 그 얼굴 좀 다 펴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호를 마치셨어요. 이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별로 발광한 게 없어요.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것도 없어요.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오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억울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난 좀 더 살아야 된다는데, 당신이 안 살아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살아주니까. 안심하고 죽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손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기서 기억할 거 하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금단의 문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정도 금첫대를 지나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첫대로 향기를 뿌릴 때는 우리가 기도를 막 하지만 금첫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는 기도가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했을 때는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영이 그때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과 영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기도로 그냥 서로 영과 영이 날아다니니까 육신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제 우리는 육신이 기도하는 거하고 영이 기도하는 것을 좀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단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기 나 대표 기도하던 무슨 기도할 때 생각하죠. 내가 무슨 기도할까? 아, 서론은 이거 하고 본론은 이거 하고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또 기도 제목은 이거 이거 잡고 그러고 보면 다 기도가 내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작품이 돼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내 기도지요 뭐. 이 성령의 기도는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통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금방 알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금방 알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보충 설명도 필요 없어요. 내 신음소리, 내 고통소리, 내 아픔소리 다 이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찬송을 올리는 임재의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냥 멍하고 쳐다보는 것. 그래서 왜 어디를 쳐다보냐고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하나님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근데 스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 숨이라는 것은 육신의 숨이기도 하고 또 영혼의 숨이 떠났다는 말도 되죠. 반응이 나와요. 백부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구경꾼들도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도 예수의 죽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쳤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한 권사님 이대 교수님이셨는데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근육이 말라가는 병을 뭐 한 3, 4년 뭐 기도 끝에 기적같이 그 아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그렇게 했대요.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도 살려줄 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 자랑을 막 너무 하고 돌아다니는데 수술이 이게 자꾸 잘 안 돼요.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 해가지고 이 팔이요 사람 팔 두 개 같이 커졌어요. 여기가 다 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너무 아프다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자기는 못 쓰니까 왼손으로 하나하나 타자 쳐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하나님께 때를 썼대요. 왜 내 아들은 고쳐주고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아들은 죽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는 네 아들은 살아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는 죽어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게임 끝. 빨리 포기했어요. 아, 내가 죽는구나. 죽는데 아름답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제자들이 수없이 그분을 찾아와서 위문을 했는데 위문할 때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가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나 전전긍긍하면서 환자 앞에 딱 가면 이 여자가 쎄익 하고 웃고 있대요. 안 아픈 사람처럼. 그리고 오히려 다둑다둑 거려주고 위로하고 그날부터 자기가 결심한 게 하나 있대요. 자기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음 섭섭하게 하고 죄진 사람을 리스트를 적었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기를 시작했대. 그게 끝나야 죽는 줄 알고 가능하면 많이 만들었겠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기 남편. 여자가 머리도 좋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다 처남들 학교 보내고 시집살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의가 있더래요. 나는 너희 가정을 먹게 살렸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그 뿌리 깊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걸 꼬집어 내시더라고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너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긁어낸 거를 미안하다고 용서하라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 돈 주면서 며느리 목소리 큰 거, 처남들 공부시키면서 생색낸 거, 동료들 그걸 하는데 1년이 넘더래요. 매일 부르는데 사람 미안하다고, 날 용서하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용서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래요. 편안히 눈물로 그 내용을 저에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못 봤지만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루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것이요, 이렇게 보면 천사 같고 이렇게 보면 악마 같고, 또 사람이 그렇게 독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부드러울 수도 없고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언어, 생각, 인생의 목적 다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쁘게 보내드리십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던 기도 등등 있지만 예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의 임무를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절날 너무 울지만 말고 그 죽음의 능력을,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이번 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